안녕하십니까. 한국의 나이 기술지원부 한범철입니다. 데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본 데모는 DC 파라메트릭 테스트에 대하여 NI에서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. 기본적으로 PPMU와 SMU를 사용을 하였고 그 테스트는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. 제일 왼쪽에 보이시는 두 가지 모듈이 SMU와 스위치를 사용한 시스템입니다. 바로 옆에 있는 것이 PPMU를 사용한 시스템이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SMU를 병렬로 사용한 시스템입니다. 이 시스템은 각각 DUT에 대해서 15핀을 측정하게 되고 측정 요소는 오픈쇼트 테스트와 리키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. 지금부터 데모를 시연해 보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라인은 SMU 패럴렐 테스트이고 두 번째 테스트는 SMU와 스위치를 사용한 테스트이고 맨 마지막은 PPMU와 PPMU를 사용한 시스템입니다. 오픈쇼트 테스트를 보시게 되시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은 fail, 녹색으로 표시된 것은 패스된 핀입니다. 오픈쇼트 테스트는 세 가지가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옆에 테이블을 보시면 값도 표시가 되었습니다. 이 값을 표시한 이유는 반복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얼마나 정확한 값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. 지금 보시는 부분은 리키지 테스트 부분입니다. 결과를 보시면 SMU는 분해능이 높기 때문에 PPMU보다 좀 더 정확하게 측정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맨 오른쪽에 테스트 타임을 보시면 각 테스트에 대해서 오픈쇼트 테스트가 얼마나 걸리는지 리키지 테스트가 얼마나 걸리는지 테스트 타임을 측정한 것이고 맨 아래쪽에 토탈 시간을 나타내었습니다. 결과를 보았을 때 SMU와 스위치를 사용한 것이 테스트 타임이 가장 길게 나타났습니다. 그 이유는 SMU를 이니셜라이즈하고 측정하는 타임 그리고 스위치가 스위칭 되는 타임이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스위칭 테스트 타임이 가장 긴 것입니다. 그리고 속도면을 봤을 때는 병렬 사용이 가능한 PPMU가 가장 짧게 나타났습니다. 이상으로 데모 시연을 마치겠습니다.